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샬롬 허니일상의 진원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에 와있냐면요, 기도원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좀 여러가지 좀 바쁘기도 했었고 좀 여러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에 쉼을 얻으러 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책을 쓰기 위해 또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어떻게 내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 내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규칙적인 삶을 시작할 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브이로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완전히 밤낮이 바뀌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려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네요. 오늘 아침 메뉴는 제가 골라담는 메뉴인데 모닝빵이랑 고구마랑 토마토 샐러드 그 다음에 이렇게 허레이크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야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밤인데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영상을 찍은 거 빼고는 영상 하나도 못 찍었어요. 촬영을 할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난 진짜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오늘 지금 벌써 밤 11시예요 어제랑 똑같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의 뭐 브이로그가 아니라 일기가 되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이제 엄마랑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책 열심히 저녁부터 쓰다가 그리고 방금 성경 라이브도 한번 하고 지금 또 그 다이렉트로 온 것 중에 또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 또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시까지 이거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진짜로 브이로그 한번 더 찍어볼게요. 믿어줘요. 알겠죠? 그러면은 내일 만나요. 저도 이거 하고 잘게요. 안녕. 오늘도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겠죠? 어제랑 메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스프도 있네요. 잘 먹을게요. 지금 저는 아까 아침을 먹고 객실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숙소를. 햇빛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요즘 햇빛이 드는 객실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저희 숙소를 비우고 실 청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마 이따 오후쯤에나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점심 먹기 전까지 시간이 좀 떠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잠깐 이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예쁘죠? 이건 또 뭐야? 네이크로버인데? 잘렸어, 근데. 오늘 점심은 침묵 식사라서 엄마랑 대화하면 안 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돈까스인데요. 간식까지 않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가 다 닫을 시간이 돼서 책을 열심히 쓰다가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좀 배고프기도 하고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좀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이거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몸살 감기 너무 걸리기 좋은 날씨야. 너무 추워요. 추워. 제가 지금 책을 이제 며칠 동안 집중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저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책을 쓰다 보니까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느껴지고 더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막 기도회가 있다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초점은 나갔지만 괜찮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닭볶음탕이 나왔습니다. 이게 2-3인분인데 엄마랑 둘이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많이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요. 이거 비싸요. 주문해서 먹는데 6만원이요. 게다가 공깃밥도 별도예요. 비싼데 왔는데 남기면 안 되겠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다. 거의 내 손바닥만이야.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도원 브이로그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면은 제가 틀어놓고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뭔가 이런 걸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카메라 없이 좀 더 하나님과 관계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라고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책 집필에도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는 그저께 먼저 가셔가지고 이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